XSFM입니다. IDWK 안녕하십니까. 성은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의 소속을 나타내자면 무직의 홍성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부 녹음하는 것을, 방송하는 것을 대기실에서 들으면서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가 벌칙입니까? 본인은 왕복장을 하고 이상한 날틀을 타고 다니며 온 시선을 한 모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나 살다 코스프레 처음 해본 거예요. 손이상 선생은 저렇게 귀엽게 입고 오셨고요. 환타홍께서는 오늘도 혐오스럽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저 두 분이 저렇게 그냥 평소처럼 나온 거잖아요. 아, 그렇긴 해요.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두 분이 한 번에 가져가 버렸어요. 이거는 벌칙이 아니죠. 주인공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벌칙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숫자송. 그렇다면 나에 대해 말해볼까? 하나, 하나. 코도 하나, 입도 하나, 밤하늘의 달도 하나. 홍성갑, 홍성갑, 홍성갑. 아, 인생 최고의 날이네요.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UMC의 숫자송 첫 두 소절이었습니다. 대중을 선동하지 마세요. 난 1이야. 예. 근데. 아니야, 넌 성갑이야. 근데 그 1이야 하고 이제 예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의욕은 있는데 그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드러내줘야 돼요. 나는 지금 대충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연기해야 됩니다. 그걸 일부러 연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진행하지 말랬지 내가. 네, 진행을 끝마치고 제가 불러올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객원사장인데요. 표정을 보면요, 이 사람이 무심하고 시크해 보여요. 세상 모든 만사에 초탈한 것처럼 보여요. 저와는 지금 15년째 알고 있는 사이인데요,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형은 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무슨 바보짓을 했구나. 15년째 그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의 또 다른 천적, 작고 귀여운 남자, 아직 발톱을 숨기고 있는 맹수라고 봅니다. 오늘의 객원사장 윤세민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등장음악이 없으니까 좀 썰렁하죠. 저는 이게 그래도 메인 진행자에 대한 푸대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부 메인 진행자와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밸런스 패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1부 메인 진행자분께서는 데뷔하신 지 35년 차 대성우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16년 차 아는 형 예, 소개를 받고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00회 특집 그 알실 바이 요파씨의 진행을 맡은 윤세민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XSFM의 도널드 트럼프 유승근 개건 기자가 앉아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2시간 전에 소개를 받으셨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다음날에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먼저 티벳에서 이상한 깃발을 들고 오셔서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창피하게 한 하지만 장수풍뎅이에게 밀린 활륜스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평론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평론가 손이상 선생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역 모르는 친일파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그래도 힘든 청춘들의 마음을 깨부시기 위해서 우라카이 청춘이다를 집필하고 계신 김난 도도 씨를 소개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럼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그것은 알기 싫다 주말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15 전화영어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안 껴도 되죠? 우리 회사 영어 필요 없잖아요. Well, English is not a must. But whenever you want some, I think we can get you some. 편하게 들을 영어 방송을 찾아 헤매던 분들을 저희가 이번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Perfect 25 English Podcast coming this November only on XSFM. 네, 뭐 굳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요. Right, you don't have to master English. 하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영어를 통해서 시야는 분명히 넓어질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기회도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t we don't want you to get stressed out while studying English. 맞습니다. 뭐 영어를 포함해서 언어 공부는 스트레스 받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one of the solutions can be Perfect 25 English Podcast. We will introduce a lot of fresh topics every week. 유PD님하고 이 방송을 준비를 시작한 게 첫 회의를 하는 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꼼꼼한지요. 오래 준비한 만큼 그리고 오래 고민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feel free to send us your own stories and questions. 요파씨 같은 코너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저희 쪽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Hashtag P25. 이메일도 있고요. perfect25pod@gmail.com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품 하나 가야겠죠? 네. 그 안실도 그리고 퍼펙트 25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라고요. 저희 퍼펙트 25 사장님께서 닥터들의 이어폰을 준비해 주셨고요. 루디아 질문 부탁드립니다. Alright, the first question. If you know the answer, please raise your hand very quickly. First one. Does anybody know what impeachment is in Korean? Impeachment? 네. Oh, there you go. Great. 스페링 한번 말씀해 주세요. Oh, he should come down, right? 네. 네 yeah, please. 받으러 나오시죠. And then, yeah, the spelling is impeachment.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탄핵은 끌어내리는 거고요. 하야라는 단어. 영어로 설명해 주실 분. 단어 하나입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야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나오세요. Very nice. Yay. 명사로는 resignation is the noun and resign is actually the verb form. But yeah, resign and resignation. Good job. 저희가 준비했던 이어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퍼펙트 쇼 팟캐스트를 진행할 호스트 캡틴 K였습니다. And this is your English language instructor. 한국말도 가능한 루디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아시는 분이었군요. 저는 아까 마지막에 처음에 이제 루디아 쌤이 나오실 때 관객석에서 나온 말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거였어요. 영어 잘한다. 거의 뭐 생존에 있다 같은 칭찬이었어요. 네.
Perfect 25 English 팟캐스트는 정말 만드는 데 1년 걸렸고요. 오디오북 소리보다 더 걸렸습니다. 금방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탄핵이 뭔지도 아시고 하야가 뭔지도 아시니까요. 예. 네. 어제 순서에 이어서 오늘도 세 분의 힐링 멘토 여러분과 함께 좋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요파 씨도 그렇고 그아실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시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뭔가를 얘기하면 꼭 누군가가 나타나시죠. 첫 번째 사연은 김난 도도님 때문에 자신의 청춘이 박살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진 기사 업무를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는 김난 도도님이 좀 하실 말이 많지 않으실까 예상이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분의 성함을 압니다만 익명을 지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아실 200회 축하드립니다. 그아실을 오래전부터 듣던 사람은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된 후 열심히 들어왔던 애청자입니다. 요파 씨도 아니고 그아실의 첫 사연을 보내게 돼서 기분이 묘합니다. 그아실로 인해 좋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아실 덕에 여러모로 고민이 많아져버린 사람으로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무엇으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일이 좋아 무턱대고 온라인 연예부 기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됐죠? 온라인 기자는 글을 안 쓰죠. 너무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예. 글 쓰는 분들이 보통 대학교 졸업 후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대로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바이럴 마케팅도 했었고 게임 NPC 대사 써주는 일도 했었어요. 저쪽 던전으로 가시게 뭐 이런 거. 저는 그게 국문과 전공자가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 외 여러 가지 삑사리가 있습니다. 언론 전공자가 아니었으므로 또한 연예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므로 제 첫 직장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거 한마디 할 수 있겠는데 네. 언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나와서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제일 쓸데없는 걸 전공했다입니다. 그거는 모든 과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실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전 제 인생에 매우 소중한 훈민정음 언해본을 배웠어요. 같은 과 전공자가 셋이나 있죠 지금. 그러게요. 이상의 심리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 삶에 전, 매우 쓸모가 있어요. 저는 대자보만 썼어요. 남들보다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잠을 줄여가며 기사를 썼습니다. 출근해서는 보도자료를 처리하고 취재를 다니고 퇴근 후에는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간간이 어뷰징도 하고 주말에 콘서트를 다니는 등 1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연예계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주말에 콘서트를 다니는 건 굉장한 고행 아닌가요? 제 후배, 과 후배 중에 저는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진짜 문학과 인문학에 소양이 어마어마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그 친구가 뛰어다니고 운동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운동할 줄은 아시는 분인가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첫 입사한 직장에서 NFL PD가 됐어요. 입사 3개월 때까지 룰을 다 몰랐대요. 룰은 안 가르쳐주고 계속 뛰기만 한다고. 스포츠란 보통 그렇죠. 나름 좋은 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시발점은 그아실의 어뷰징 필드가 아닐까 합니다. 어뷰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한 만큼이나 어뷰징을 하고 있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은 직장생활 잘 하셨을 뿐이에요. 취재 기자들 사이에도 어뷰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언론사의 윗선으로 가면 이야기가 그렇게 바뀌죠. 취재 부장들도 정규로 구독 신청하는 고객들 잡느라 텔레마케팅 해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사실 온라인 언론사가 돈을 버는 일은 어뷰징 뿐이니까요. 저는 예전부터 어뷰징이 싫었지만 기자에게는 필요 악과 같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뷰징 필드를 듣고 난 이후부터는 어뷰징을 하기가 다소 힘들었습니다. 다 같이 나쁜 일을 하면서 내가 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어뷰징은 나쁜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게 남은 일만의 자존감이 있다면 죽은 사람의 비키니 사진을 올리면서까지 어뷰징을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 배우 A양, 과거 시절 보니 점점점 아름다운 비키니 몸매 따위의 어뷰징 기사들 같은 것 말이죠. 자존감은 지켰을지언정 제 회의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투팍 샤커가 실검 1위에 뜨더라도 그의 관뚜껑을 열어 비키니를 입혀 사진을 찍고 그걸 어뷰징 기사로 작성할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뷰징 기사의 문제점을 알고 한동안은 더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뷰징이 아닌 좋은 기사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노력도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잡아 기명 기사를 아무리 써도 어뷰징 기사보다 조회수는 한참 떨어졌습니다. 기사에 야마가 구려서인지 포털사가 내 기사를 걸어주지 않아서인지 세상 사람들이 자극적인 제목의 어뷰징 기사를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후 급격하게 회사의 재정이 나빠지면서 제 업무에서 어뷰징 기사를 쓰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무직으로 지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장을 잃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모든 게 그 김난 도도님의 방송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멘토란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프리랜서 기자로서도 일해봤고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도 해봤지만 취재를 하며 느꼈던 기쁨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언론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뷰징이 제 마음을 다시 괴롭히겠지만 어뷰징을 제외하면 저는 제 직업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고민거리가 있다는 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던져준 프로그램이 그 알실이라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대중문화부 기자로서 찾아뵙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읽고 김난도드님께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본인이 열심히 기사를 쓰셨는데 조회수가 한참 떨어졌다는 이유로 보람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뭐 보편적인 현상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해야 돼요?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근데 그 조회수가 꼭 기사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 조회수에 따라서 그 지금 뭐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론사만 들어가 보셔도 아실 텐데 들어가면 광고가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트래픽 이퀄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수익을 내는 것이 일단 가장 평가의 척도가 되나요? 그걸 평가의 척도로 삼지 않으면 지금 언론사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아, 유일한 평가의 척도다. 예. 네. 만약 그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네. 취재를 해야 되고 기사를 써야 되고 뭐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서 자료 찾아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나는 취재비를 썼는데 수익이 안 들어와요. 아. 근데 어뷰징을 해가지고 기사를 쓰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어뷰징을 해서 기사를 쓰면은 취재비도 안 들고 왜냐하면 컴퓨터에 검색해서 제일 위에 뜨는 거 하나 검색한 다음에 네. 거기 있는 기사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뷰어가 훨씬 많이 나와요. 네, 1000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1000배.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언론사를 처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 추가 점점 어뷰징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환경으로는 그렇죠. 예. 사실은 말이죠. 이분도 빨갱이세요. 근데 이분은 원래 빨갱이가 아니셨는데 그 알실 때문에 그 김난 도도님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 알실이 나쁜 방송이에요. 그 이분의 밥줄을 끊었어요. 그래도 이분은 좋은 빨갱이로서 그 나름의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본문을 보면은 이분이 그 언론 전공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연애 관련 기사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썼잖아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개입할 때도 이제 그런 사람이 콘서트 같은 데 가서 버티기 되게 힘들 거다라고 썼는데 이분은 어쨌든 온라인 연예부 기자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받았는데 문장을 보면은 대중문화 기자로서 뵙고 싶다. 결국 그 고통 속에서도 이분은 어느 정도 자기 일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 기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일을 때려치고 다시 새로운 직을 잡았는데 나는 보다 나은 대중연예부 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결의를 다졌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분은 덕력이 있다. 즉 기사는 그냥 어뷰징을 쓰면서 괴로움으로 자기 밥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자기 하는 일에 애정이 있고 자기가 가야 될 분야를 전 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의 덕력이라면은 일단 블로그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또 어뷰징으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면 블로그로 유명한데 아니 그 기자가 그 기자였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새롭게 데뷔를 하고 좀 그러니까 아까 왜 천배의 차이가 있는지는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 해봤는데
사실 그 새파란 병아리인 연예부 기자가 컨택을 할 수 있는 라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연예 기사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또 그 사람이 무슨 기사 썼다고 저쪽에서 믿고 이 사람과 컨택해서 기사를 주겠습니까? 뉴스거리를. 네, 뭐 그런 점에서 깝깝한 상황이라는 건 저도 알겠어요. 그리고 김난 도도님의 뭐 경험이죠. 이건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분은 지금 다시 전의를 불태우고 있잖아요. 이 불태우고 있는 전의에 대해서 저는 지지를 표하면서 보다 더 깊은 덕질의 세계로 빠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거 아니에요. 아니 이분은 지금 다시 취업을 하겠다 그러고 있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를 그 전에 하던 일과 연관시켜서 더 하겠다. 그 돈 버는 건 회사 있는 건물에 가서 앉아 있다가 한 달 동안 와야 한 달 동안 다니다가 와야 돈이 나온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환윤 스님은 아니다. 네. 블로깅을 해도 된다. 아 블로깅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 전에 하던 일에 대해서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뭐 언론 관계가 아닌데 그럼 온라인 연예부 기자를 하다가 뭐 정치부나 경제부나 이런 데 갈 수 있지만 이분은 다시 입사원서에 대중문화부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 연관성에 대한 개념 혹은 직무 연관성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얘기거죠. 그러니까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건 그래요. 그건 예, 그래요. 예, 예, 예. 예. 뭐 그렇다고 이분에게 108배를 6번 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제 그 108배를 6번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덕질을 해라. 예, 좀 더 강한 덕질이 좀 더 나은 글 그리고 보다 좀 디테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지 않을까 하면서 그분의 괴로움을 지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블로거로 유명했다가 나중에 기자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몇 명의 사례들이 지금 막 떠오르는데. 예예. 예. 저는 그 방법이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예, 고마워요. 예.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회사가 그러다가 생긴 회사거든요. 아, 그렇죠. UMC가 보는 모든 출연진들은 덕질인들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고. 네. 뭐 빠지고 싶었을 때 이제 열심히 몇 명, 그러니까 열심히까지도 필요 없고 그냥 PD 몇 명 알아두고 그 사람들 전화번호부에만 들어가도 기회 몇 번 오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맞춰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왜 지금 김남훈 해설위원밖에 안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그 재주가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예, 이쪽을 찾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UMC는 이 안에서는 제가 그런 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 중에서 제일이죠. 제가 환타님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1번은 이제 유면상 PD와 제가 공동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건 그 국민 장기임대주택에 산다. 좋아요. 거기 되게 좋아요. 와봤어요, 저희 집에. 주차장도 넓어요. 문 다 열 수 있어요. 옆차 있어도. 되게 좋아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만큼 벌어요. 저 한국에서 그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다고 그러죠, 제가. 음악하는 사람 만 명에 두세 명이에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나머지는 진짜 영혼 빠진 인생들이거든요. 진짜로 자기가 아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이러면서 그 가끔 자기만 재밌어 하는 걸까봐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귀여운 척하느라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한마디 하고 또 재밌어 재밌어 이러는 그러는 분 제 주변에는 환윤 스님밖에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아직 말이 안 끝난 것 같아서 아 그 저는 저 이 기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예. 그 계속 그 취재를 하시되 자기 재밌는 방식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말이죠. 그 어뷰징 기자들 분들 중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급에 이르면 달인이 되고 경지에 올라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동립 기자라고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모르는데요? 그분은 막 좌욕, 항문 튼튼 지킴이 이런 기사를 쓰시는 분입니다. 내용은 뭔가요? 네? 내용은 뭔가요? 고소하나 더 들어오겠네. 없어요. 그냥 여자 엉덩이 사진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게 너무 대단하게 뛰어나다 보니까 팬들이 생기고 그 어뷰징계에서도 나름의 어떤 특정한 장르가 됐어요. 그분은 원래는 그 고전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고 그 고전 번역원에다가 칼럼도 쓰시고 진지한 분이신데 하여간 돈 버는 일은 그런 쪽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전 역사를 전공하시고 돈은 좌욕으로 벌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그런 분이시죠. 저 편집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회사 이름을 좀 알려주셨으면 뉴시스입니다.
막 무슨 이혼 그런 기사인데 막 강아지 두 마리가 이렇게 있고 그런 사진들을 막 올립니다.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계를 떠난 게 참 기뻐지는 순간이네요. 하여간 모든 것의 문제는 도도님의 방송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불러주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어쨌든 간에 무게추가 점점 어휘증적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 현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가 그걸 저희 방송이었을 뿐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이제 직장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한 실망하고 알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한 실망은 또 다르거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후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 업계 안에 들어가서 이 업계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업계 안에 있지만 그 업계의 문제점을 보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시장의 문제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 업계의 고정적인 틀 안에서 자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요령도 좀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이거 이 사연을 제가 지금 왜 뽑았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방송 주제로 소재로 올렸습니다만 그 청취자분들이 이제 장문의 반박글 같은 건 이제 메일로 많이 보내 주세요.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어뷰징 필드 나가고 나서. 근데 다른 것들만 해도 이제 뭐 반박글 같은 게 오면 논리적으로 쭉 얘기해 주시고 저희한테 메일 한 통 주시기 위해서 뭐 책도 찾아보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어뷰징 필드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뭔데 내 직업에 이래라 저래라야 라는 형태의 매우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먹고 살고 하겠다는데 니들 한두 시간 떠들라고 내가 인생 망쳐온 거 아니다. 그게 좀 전체 방송으로 하면 한 9시간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되나? 네. 네. 전 그 9시간을 그렇게 치면 전 그 9시간을 떠들기 위해서 제 인생을 매장시켰습니까? 그렇죠. 저희 방송은 이제 한 사람의 매장된 사람이 나와서 나머지 듣는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형태예요. 네, 누구 잘못인지 잘 모르겠네요. 다단계 매장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네. 네. 어쨌든 다시 업계로 돌아가신 뒤에 또 일을 하실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예, 네, 좋은... 일한다는 분한테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도 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좋은 기사 많이 쓰시길 바랄게요. 예, 저희 메일로 이름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색해서 평도 해드리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그럴게요. 조언이 될 거예요. 저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방송 불가 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짜르면 되잖아요, 해요. 아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이분은 프랑스에게 주소 못 와요.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향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 향료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 세제. 캐나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Big Green 맘메이드 세제.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이분은 부천에게 줘서 못 와요.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돌아왔습니다.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 사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엔 무려 가족이 정치인이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야당 정치인이면 소개를 안 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XSFM의 콘텐츠를 즐겁게 듣고 있는 30대 종교노동자 오, 이름 나갔... 이름 안 되지, 그지? 땡땡땡입니다. 가족과 정치적 견해 차이로 싸운 사연을 받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내 사연을 보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 기다리며 살아오신 거죠? 30대인데! 네.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학교 가고 대학 가고 알바하고 등등 말이죠. 정치에 관심이 없고 뉴스는 남의 얘기하는 곳이고
책은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죠 이게. 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이었죠. 그렇게 백지 같았던 제게 사회상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의식이 자리를 잡아가던 2014년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지역에서 라이언스 클럽, 동창회, 지역활동, 민주평통 자문위원까지 하시던 아버지께서 2014년 6월 지방선거 기초단체의원에 출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소속은 빨간색 당이었습니다. 노동당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저는 고향에서 선거를 준비하시는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하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2주 전에만 가능한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들은 동일한 권한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후에는 직계 존비속에게는 명함살포 버프가 따라붙게 됩니다. 받는 시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후보자 명함이지만 후보자와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장 한 장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운동 때는 직계 좀비속에게 어깨띠 버프가 주어집니다. 아버지는 직계 좀비속인 제가 정말 중요하셨죠. 이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첫 번째 도전을 받으신 거죠? 그죠. 저 선거법이 보면 가족들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아마 그 몇몇 후보들의 그런 글들은 그 선거방송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선거 힘들어 죽겠다. 아. 욕하고 가는 사람들 쳐 죽이고 싶다. 이런 거 블로그에 써놨다 저한테 걸리시고. 진심이거든요. 저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니까요. 이 선거를 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XSFM을 꾸준히 들어오고 선거 데이터 센트럴로 다져진 저는 기초단체 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처리하고 중앙정치에 물이 쉽게 들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닌데요? 자, 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기초단체 전체장이니까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우리 예, 그 전팀인데. 네, 전팀이죠. 그리고 그 전팀은 그때가 방송 시작되던 때인데 이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신 거예요. 탈탈 털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에 열심히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빨간색 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이 된 후 입게 된 빨간색 잠바는 저에게 참으로 잘 어울렸습니다. 그 레드가 그렇게 이쁜 레드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중앙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지역당마다 빨간색이 조금씩 달라요. 아, 다홍색. 뭐. 채도가 달라요. 버건디. 네. 그거 왜 자꾸 저희 당 욕하십니까? 불쾌하게. 어제 시위 가신 걸로 아는데. 아, 저는 서울역에서 그 계엄령 선포 지지 집회에 나갔어요. 잠깐 예, 군소 여당 환타셨고요. 그거 여의도예요. 맞겠나요? 도도님이랑 녹음할 때 분위기가 이래요. 팩트 체크를 알아서 해주세요. 거기에 아버지 이름의 어깨띠 그리고 수십 장의 명함과 얼굴에 미소를 장착한 저는 2주 동안 수업도 빼먹은 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차가 많은 교차로에서 차들에게 잘 보일 만한 자리를 잡기 위해 6시부터 가서 7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인사, 차량에서 손 흔들고 인사하는, 지역의 모든 공공장소, 상점, 시장, 마트 앞, 교회, 절, 등산회 등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서 7-8시까지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보면 손을 잡아주시고 어떤 분은 누구누구 아들인가 보네, 많이 닮았네, 내가 뽑아줄 테니까 걱정 마, 심지어 내가 내 주변 10명한테 얘기했는데 다 뽑아준대 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믿고 싶은 심정이 되어갑니다. 드디어 2주 후 선거 당일은 정말 떨리더라고요. 개표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11시가량이 되어서야 선거의 결과가 뚜렷해지더군요. TV에서 개표율이 현장보다 30-40분 정도 늦게 보고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선이었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나와 가족과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았음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빨간색 당적을 지닌 시군구의회 의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빨간색 당적을 지닌 시군구의회 의원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노동당이면 또 모르겠어요. 예. 당비는 계속 내고 계신 거죠, 지금? 그리고 또 그건 또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원래 집안에 경사가 나면 기쁜 거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중간에 보면은 당선이 되고 기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려면 진짜 좋아해야 돼요. 그건 분명해요. 처음 1, 2년은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견해차가 컸던 저와 아버지 사이에서 그 간극을 채우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여당인 아버지에게 진보의 맛을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 어버이날 선물로 아로니아 진과 아르케 커피를 보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먹었는데 그런 맛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남김없이 맛있게 잘 드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아니, 정치적 성향을 바꿀 만큼 아로니아 진과 아르케 더치 커피는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없겠죠, 아예. 그런 게 있으면 부작용이죠, 부작용.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자, 커피를 마셨다고 당이 바뀌어요? 마시고 진보의 맛이구나. 바리스타가 마시고. 그러면 저 이선옥 기획취재반장은 난 이런 맛이 싫고 진일보의 맛이 좋다. 그래서 자, 그리고 2015년 4월 16일 SNS에 세월호 관련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자 당장 사진 바꾸라는 댓글 외에는 저희는 사이가 나쁘지 않은 부자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님과 SNS 지금 친구 관계를 지어 계신 것 같습니다. 바보 멍청이죠. 청취자분들 지금 앞줄부터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죠. 뭐라 계정 새로 파면 돼요. 자, 신기하다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 예, 이 보내주신 분 그런 겁니다. 형제 부모와 SNS를 튼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예, 신기한 겁니다. 올해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SNS 활동이 뜸하시던 아버지가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하루 중 최고 사이트 바로 열국 일간베스트. 아, 번역하면 하루 중 최고군요. 하나 둘씩 링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당 같아요. 좋아요. 예. 그것도 팩트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 무조건 상대편 당 흔들기에 저급한 것들만 링크를 해오시는 겁니다. 이게 아침마당이면 자막에 그렇게 나오겠네요. 아버지의 일밍아웃. 그렇죠.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정치적 입장을 제가 강요할 순 없었습니다. 무관심했다는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경우가 되면은 어디서부터 말할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설득의 방법을 짐작도 하지 못해요. 너무 벌어져 있죠?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하루 중 최고 사이트의 글을 가지고 와서 국정감사 같은 데 들고 나와 문제 제기하는 덜 떨어진 국회의원의 행동을 김진태요. 안 써 있습니다. 네. 자꾸 저희 당.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느꼈지만 무엇을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둥. 문제의 그날인 추석이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주로 이런 짓을 하세요? 너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 막 감탄사 이런 거 들어보면. 적어도 정치적 성향이 부모님하고 다른 경우는 좀 흔한 사례 비슷한 걸 아닌가요? 겪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남일이니까 재밌는 좀... 거죠. 네. 아, 진짜 이런 집이 있구나. 아, 우리 집과 똑같다 이런 거 아닌가? 네. 아니 적어도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이 빨간당의 의원이 되는 건 흔한 사례가 아니죠. 네. 아니, 근데 부모님이 빨간당의 의원인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일베 링크를 세웠다. 그렇죠. 아버지와 SNS의 친구라는 거. 아, 그건 그래요. 그건. 아버지가 SNS를 잘한다는 거. 아. 아버지가 일베도 들어갈 줄 아신다는 거. 아. 링크도 할 줄 아신다는 거. 아버지 개발자시구만. 몹쓸 아버지네요. 어, 저는 지금 가장 현명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알아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네. 저도 늙으면 그렇게 돼야겠어요. 자, 학업과 종교노동자 특성상 주말에 일하게 되는 관계로 목회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석과 설날 1년에 두 번 집에 갑니다.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집에 딱 가자라는 생각으로 추석 전날 밤 늦게 집에 가게 됐고 좋은 전략이죠. 아버지는 먼저 주무셨습니다. 저도 집에 가자마자 일찍 일어나 추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 가방을 보시고 저게 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리킨 것은 제가 가방 옆에 메고 다니는 세월호 추모 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제게 소리를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러가서 죽은 애들 뭐 기억할 게 있다고 저런 거 달고 다니는 거야? 애들 죽은 게 대통령 탓이야?
왜 자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기나 하고 저런 거 다 야당이 정치적으로 세월호 이용하는 건데 넌 왜 저런 거 매달고 다니는 거야? 육성으로 링크를. 네. 저는 듣고 있으면서 멍했습니다. 나름 상식 있고 소신 있는 지역 정치인이라고 아버지를 평가했는데 어버이연합이나 엄마 부대가 사용하는 워딩을 사용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한참 사드 전국이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도 하지 말자고 하고 다 빨갱이 새끼들.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런 짓이나 하고 있는 거냐고. 너 그딴 식으로 생각할 거면 집에서 나가.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아,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빨갱이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사실 이게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 추석 때 부모님이 당장 나가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전제가 있죠. 거기서 아직 용돈도 안 받으신 상태에서 당장 나가. 그보다 기쁜 게 없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네. 그 리본 하나만 보고 지금 이 워딩이 모두 나온 거잖아요. 딱히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리본 하나만 보고 아버님 매크로가 설정돼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파 인사들의 모든 클리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건 진짜 매크로예요.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단련되어 있다. 아들이 아버지의 SNS를 보면서 막 그랬듯이 지금 SNS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도 아들의 SNS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쌓였던 거예요 서로. 맞아요 맞아요. 네. 쌓여요 그런 건. 네. 아버지도 내 새끼가 왜 이러지? 아버지 실제 두려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 아들의 성향이 어떤지 상관없는데 얘가 이러고 다니는 걸 우리 의원님이 하면 어떡할까? 여기서 의원님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위인 국회의원이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커넥션이 있으니까. 네. 아니면 경고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김 의원 아들 관리 좀 잘해. 같은. 여기도 이때 쪼였던 거죠 상당히. 원래 그러니까 공정권을 쥐고 거예요, 있는 이거는. 국회의원한테 한마디 듣는 것만큼 무섭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이 없단 말이죠. 네. 저는 매크로설보다는 갈등이 증폭됐는데 서로 몰랐다. 상대방이 이런 상태였다는 걸 이걸 주장합니다. 맞아요. 저도 만약에 환타님하고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싸우는 날이 있다면 그건 환타님이 꾸준히 셀카를 올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 여기서 말씀하신 SNS가 제가 보기엔 높은 확률로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맞아요. 그 시스템의 나쁜 점 중에 하나죠. 누구누구님의 친구가 무슨 사진을 좋아하고 뭘 올렸는지가 다 뜨잖아요. 맞아요. 안 페이스북은 그거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 찾기 되게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아버님께서 한번 싫어요를 눌러보셨어요. 요새 생겼죠? 그랬는데 그게 한 표밖에 안 되는 거야. 네. 아버지의 싫어요는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네. 이만하게 싫어요, 그거. 아버지가 싫어하시면 되게 크게 뜨고. 네. 아니면은 거기에 특히 아버님이 싫어하십니다라고 뜨던가. 그니까요. 그건 되게, 이건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됐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네.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매우 큰 화와 충격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가부장의 생각을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일치성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저도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짐을 그대로 들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추석 음식 한번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좋은 일 아니에요? 추석 음식을 되게 맛있게 하나. 알 수가 없네요. 자, 정치적 견해 때문에 1년에 두 번 가던 집도 이제 못 가게 됐습니다.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요. 추석 부담감이 얼마나 심한데 이 양반이. 집에서 나온 뒤 어머니, 작은 어머니, 삼촌에게 차례대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 이 집은 가부장적인 집이 맞죠? 네. 네, 아빠 화 풀어주는 일이 되게 중요한 집. 보통은 내가 아빠랑 싸운 거를 어머니, 작은 아니지 작은 어머니, 삼촌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공지가 되는 집인 거예요. 그리고 늦게나마 뭐 엄마한테만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사람 귀찮게 난리를 펴놓고 너 혼자 나가?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죠. 이런 식의 말을 들을 수 있죠. 네. 그 정도인데. 저 그리고 이제 작은 아버지만 존재하는 걸 봐서 큰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은 이분은 장손이다.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장손 빨갱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장손이 빨갱인 거랑 차남이 빨갱인 거. 맞아요. 만약에 이 만약에 이 친지들의 단체 톡방이 있었다면은 위에 이제 써 있었을 거예요. 공지에 뭐
장손이 빨갱이임. 비상. 아니 그놈이 지금 내 재살 지내야 되는데 빨갱이들은 종교도 없고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다는데 우리 집안 재산 누가 지내냐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닥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노인들은 그래요 진짜로. 단톡방 공지예요? 그렇죠. 아버지 제사 지낼 사람 공석. 자, 장남 빨갱이까지 왔습니다. 아, 미안해요. 빨갱이는 여기 건데. 아니 괜찮습니다. 내용은 대충 내용은 대충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 고집 센 건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야 이거 진짜 아침 드라마에서도 요즘은 보기 힘든 뒤엔 더해요. 하지만 네가 어리니까 먼저 사과해라. 간극 엄청나요? 오잉? 어리니까? 논리와 논의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어리다는 이유로 내 입장이 고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절대로 연락 안 하겠다는 오기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저는 제 정치적 의견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후 SNS에 좋아요 혹은 링크를 달 때 자꾸 자기 검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보죠. 너무... 친구를 끊어야지. 그죠. 아빠만 블락하면 될걸. 그거 티 안 나게 끊을 수도 있는데. 뮤트하든가. 그리고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약 올라가지고 더 많이 올렸을 것 같거든요. 보시라고. 그리고 되게 사연을 보낸 분이 옛날 분이에요. 되게. 아, 이분 정도면 자기 검열을 제 생각엔 굉장히 늦게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봐요. 맞아요. 네. 늦어요. 두네요. 맞아요. 이분이 제일 많이 털리네요. 제 세대만 해도 일기장을 이제 학교에 갖다 내던 세대니까 거의 그 마인드예요 지금. 네. 네. 하나 더 할 수 있네요. 페이스북의 사용법에 익숙치 않다. 이상합니다. 결론이 멋집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드라마란 이런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먼저 사과하지 않겠다던 제 결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의회에서 떠나는 10일간의 해외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이해되십니까 벌써? 저는 마지막까지 읽고 이해했어요. 가족 단톡방에 아버지는 면세점에서 어머니께 선물할 가방, 옷 등을 단톡방에 올리셨는데 여기에서도 한마디 하고 내 것도 하나 사다 달라고 할까. 이게 주제입니다. 이 사연에. 아니야 자존심을 지켜야지. 등 많은 생각이 오가고 지금까지도 고민 중입니다. 이제 곧 입국하시는데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시겠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200회 공개방송 1차, 2차 모두 예매 실패했습니다. 사장을 패고 싶지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꼭 가고 싶습니다. 와서 패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주말에 일하는 종교노동자지만 저희 사장님, 괄호 열고 목사님, 괄호 닫고 꽤 말씀드리고 그날은 꼭 참석해보고 싶었는데 XSFM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연에 보면은요.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시겠지요 뒤에 히읗 히읗 히읗이 있어요. 허연의 씨 지지자다. 혹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아, 아버지 앞에서 JTBC 틀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야. 여기까지입니다. 네. 일단 저는 뭐 그래도 아버지니까 굳이 아버지랑 싸우지 말고 화해하란 말이 뭐 가장 일반적인 대답인데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면은 저는 이 단톡방도 진작에 나갔어요. 그리고 절대 화해 안 할 것 같아요. 내 안에서는 뭐 아버지 선거운동도 도와드리고 했는데 아버지는 왜 내 정치적 견해를 자꾸 방해하려고 하시나 이런 자기 합리화 계속하면서 절대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 정도 강단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강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사는데면서 연락 안 하는 것뿐인데. 그 생각보다 블락은 강단이 필요 없어요. 알코올만 좀 있었대요. 제가 세상을 너무 힘들게 살았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별로 감사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지금 나온 얘기처럼 뭐 그때 단톡방을 나가요. 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단톡방을 나간다는 건. 네. 근데 카톡에 가면 다시 부를 수 있지 않나요? 어딜 나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뭐 연락도 잘 안 받아. 전화도 문자로 보내도 안 받고 언제 다시 연락하죠?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기회가 와요. 맞아요. 그리고 네. 어머니랑은 계속 연락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랑 겐톡으로. 그러니까 그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마도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어머니하고 관계가 아주 깊으신 분이세요. 그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분은 스스로 종교 노동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빨갱이죠? 이,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교회에서 사역하시거나 전도 혹은 선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젊은 사역자분들이 스스로를 종교 노동자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최근의 일인데 이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그 뭐 존 스토트라든지 뭐 톰 라이트 이런 복음주의 계열의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빨갱이가 아니야 복음주의자야 정통 기독교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빨갱이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예 이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사연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 주말에 일하는 종교 노동자지만 저희 사장님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날은 꼭 참석해 보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요일에는 쉬지 않고 무조건 일해야 되고 거기서 항상 올바른 사람 코스프레를 해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죠. 그거를 어떻게든 한번 빼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노동 현장에서는 강한 좋은 빨갱이인데 집안에서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그 사연을 보면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면서 어디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혹은 강도사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강도사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을 왜 가느냐 하면은 신학대학원에 가면은 세상에서 제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몇천 년 전에 갑자기 지구를 만들었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절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그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 답답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나름의 생존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울리고 어떻게든. 근데 그게 집안에서는 발휘가 되지 않는 거죠. 아버지를 보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해도 되면 저 아까 어뷰징에서 얘기 다 할 걸 그랬네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사람이 가는 그 진로가 거칠게 말하면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성추행 목사가 되거나 하나는 좋은 빨갱이가 되거나.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 둘 양쪽에서 지금 그 약간 갈등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결심이 흔들리는 그 주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면세점에서 이 사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에요. 그 지금은 직구로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면 면세점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싸죠. 네. 그걸 아직 모르고 계세요. 공짜를 좋아할 수도 있죠. 아 그런가? 네. 전체적으로 모르는 건 많아요. 보면 그죠? 네. 정리를 못 하겠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최악이다. 저는 네. 저는 이분에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보다 보니까. 이분은 그쵸 이제 전도사님 정도 됐겠죠. 신학대학을 다니고 집안에서는 장손일 가능성이 많아요. 최소한 자기 아버지가 제일 큰아버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큰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품고 사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전도사 일을 하려면은 이제 그런 성직이라는 건 대부분 그 집안이 모두 그 종교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아버지를 이기고 싶다. 장손이에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성직자예요. 개종을 하는 겁니다. 저의 상좌로 들어오세요. 가자 소승불교. 그렇죠. 좋습니다. 한국의 업부 좋아요. 일단적으로 그 스님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집을 부모 말 안 듣고 집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사실 그 이제 그 스님을 한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정말 그 스님들하고 얘기하면은 정말 백인 백색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부모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모 말을 제일 안 듣는 게 스님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어찌됐건 그 빨간당의 당원 그시긴 하지만은 아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 집은 되게 가족 간 유대가 끈끈한 집이에요. 단톡방도 있고 이어가지고 아빠의 분노를 가지고 온 가족이 나서가지고 네가 사과해라 사과해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결정해야 되죠. 싸울 건가 말 것인가. 싸운다라면은 개종이 가장 확실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집은 대가 끊어져요. 예,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를 나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나 스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쟁 방법이다 라면서 이분에게 개종을 권유드립니다. 제 상자로 들어오세요. 이상입니다. 개종하지 않고서도 아버지에게 개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본주의자가 되세요. 방금 전에 불교의 스님들은 이제 그 집을 가출하신 분들이라고. 그렇죠. 예, 집 나온 사람들이죠. 좋게 말해서 출가죠. 가출이죠. 거꾸로 말하면. 예, 예. 그 예수도 집을 가출한 사람이잖아요. 집을 가출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 마리아하고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는데 예수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네가 어떻게 내 가족이야? 라고 따졌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죠. 불효 막심한 거예요. 신약.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분의, 뭐랄까, 신앙에, 더 합치된 것이고, 아버지를 일단 차단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믿는 거는 지금 개신교지만, 저는 예수당대에 있던 같은 종파인 SNF파입니다. SNF파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동지적인 교류를 중요시 여겼던 파였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SNF라고 주장을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예, 뭐. 갑자기 이상하게 얘기가 샜는데. 그러니까 손희상 선생님 말씀은 정리하면 예. 성추행을 하느니 집을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재물에 흔들리느니 근본주의자가 되라 차라리.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을 할 때요. 선택이 되게 부족하네요. 가만두면 저렇게 돼요. 근데. 언제 끊어야 될지 잠깐 생각 안 하면은 언제 끊어야 될지 그 종잡을 수가 없게 돼요.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 아까는 제가 절대 먼저 사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가족 간에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화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거는 제 경험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제일 좋아하는 결론은 제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게으르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모두가 게을러도 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갑자기 부지런하게 무엇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 잠깐 부지런한 다음에 다시 게을러질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저는 언제나.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 단톡방에서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된 그 메시지들을 퍼뜨리시더라도 그걸 하나 깨우치게 하는데 하루 이틀은 써서 말싸움을 하루 이틀이 뭐예요? 일주일 한 달도 걸릴 수 있죠. 말싸움을 해야 되고 저 멀대에 계시는 분한테 맨날 찾아가야 된다. 그럴 거면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혼난 적 있죠. TV조선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종편한테 맡겨놓고 나는 내 생업을 열심히 하겠다 당분간.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말고 4년에 한 번씩 또 재선돼야 되면 빨간 띠를 둘러야 되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종을 하면 속세와 인연을 끊지요. 이게 불교가 제일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되게 저 같은 경우에는 불화 상태가 지나서 좀 화해 비슷한 걸 하고 싶다 싶으면은 페이스북 블락하고 집에 갈 때는 그냥 리본 띄고 집에 가서 티 안 내고 그냥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싸운 티 안 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비슷한 말씀을 꺼내시면 잠깐 나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그냥 관계만 유지될 것 같아요. 정치 이야기 비슷한 거는 피하면서. 그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생각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한테. 지금 지방선거가 한 20개월 남았습니다. 21개월, 20개월 남았을 거예요. 곧 또 하셔야 돼요. 그걸 안 도와드리는 게 복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모든 걸 다 잘하고 뭐라고 하지 마라, 부모님한테. 네. 대신 그것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만약에 평상시에 맥주를 즐겨 드시면 더 많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몸을 절대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 근데 그 병의 좋은 점은 되게 아프고 죽지 않아요. 결코. 근데 전도사가 맥주를 먹을 수도 없고. 전도사 맥주도 못 먹어요? 아니 거기다가 전도사가 직업이, 예. 통폐에 걸렸어요. 네. 근데 그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인 거야. 갑자기 목사님 와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안 나면 안 돼.
이게 전도사라는 직업이 되게 여러 많은 되게 나쁜 변수들이 많아요, 진짜.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전도사님 방에는 막 타이레놀 이런 게 막 쌓여 있겠네요. 아니 근데 몰래몰래들 먹어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아프고 죽지 않는 그런 병에 걸려라.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얘기 돼요? 개종하면 된다니까 그냥. 아, 네. 같은 직업이잖아요. 직업 간 이동이에요. 예.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직업 간 이동이에요. 아 그러면은 어떤 저 헤드헌터 스님들이 저기 소망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120% 더 주겠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스님 하면 채식만 하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네. 매일 아침 일찍 있나고 장점이 많습니다. 네. 동직종 간 업계 이동을 하시라. 그냥 이건 네이버에서 다음으로 이전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전한 개발자인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개인적으로 많은 조언이 있었는데 일단 하루 정도의 시간을 꼭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 본인이랑. 기능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분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분이에요. 예. 네. 아, 그 왜 우리가 할 말이 없냐면 입장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버님은 이제 단톡방에서 받은 동료들과의 단톡방에서 받은 메시지를 걸러야 한다는 주체적인 의식이 전혀 없으신 것 같고 부모님과 대체 얼마나 대화를 안 해보셨는지 부모님이 어리니까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시다는 분이라는 것도 30대까지 파악을 못하셨고 대화도 되게 없고 생각 차이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언제나 게으른 해답을 드리는 거죠. 핑계대고 그때만 딱 빠져라. 그리고 서로를 가급적 덜 봐라. 그러다 친해지는 날이 와요. 최순실 사건으로 친해질 수 있죠. 네, 온 국민의 어제처럼. 물론 그런 날은 다시는 없어요, 청취자 여러분. 좀 1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나온 것을 역사책에서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아, 어제 말이죠. 제가 그 좀 일찍 가서 종각 쪽에 목 좋은데 거기 딱 털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소변이 좀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움직였는데 사람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충무로쯤에 와 있더라고요. 충무로에 있는 PJ 호텔에서 소변을 봤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소요 시간을 좀 물어봐도 됩니까? 글쎄요. 한 2시간 걸렸나. 저도 시위 26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고요. 지금 가장 많았던 때가 2008년 60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우병 때. 네. 근데 그때가 뭐 주최 주수산 70만에서 100만 잡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한 두 배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사람이 쪼여드는 건 처음이었고 제가 그 올해 국경절날 천안문 광장에 있었거든요. 그 10월 1일 날 그때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인도에서 꿈부멜라라고 하는 1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종교 축제가 있어요. 한 2천만 명 모이거든요. 그때보다 더 많았어요. 그럴 리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 연인원 그러니까 밀집도로 따졌을 때는 예. 예. 전 가장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어제 친구랑 밥 먹을 곳을 찾아서 걷고 있었는데 진짜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냥 걷고 있는데 여기가 행진이었더라고요. 청소년 연대 사이에서 걷고 있다가 나 정말 충격 먹은 게 김밥 천국에서 까여봤어요. 김밥 천국에서 까였어요. 재료 떨어졌다고 가래요. 아, 좀 드라마틱하게 말하자면 김밥 천국에서 뺀찌 먹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에 밥집이 있겠다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도 행진이더라고요. 네. 그 오른쪽에 보니까 금속연대 노조 분들이 계셨고 왼쪽에 농민회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 맨 앞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는 경찰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내자동 사거리에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거기 한 곳이면 경찰이랑 걸을 뻔했네요. 네. 그렇죠. 거기를 빠져나가는 20m 걷는데 1시간 정도 걸렸던 거예요. 그러려고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버스? 아니, 진짜 빠져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뒤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 추산으로 몇 배가 줄어드는가, 몇 분의 1로 줄어드는가를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어제 집회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갔던 대한민국의 국민은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50명 중 한 명,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30명 중 한 명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가 나간 거였어요. 예. 근데 나라에 아무 일이 없다는 게 되게 기적 같은 일이죠. 확률적으로. 네. 네. 아무튼
빨갱이 종교 노동자는 페북을 배워라. 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개종하세요. 개종하세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이 대리. 아,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라고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 저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아, 진짜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도 딱이라고.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네. 여러분, 네. 하나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죠. 뭐죠? 이렇게까지 요구하셨나요? 너무 좋아요. 열정적이에요. 뭐 사실 그 본인이 본인인 게 뭐가 중요하,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데. 이 대리 처음 보시죠? 자기소개 해주실래요? 네, 이 대리 역할을 한 안재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곡가입니다. 아까 카인 형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간에 이 대리가 여혐 코드를 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든 건 저의 의견은 0%, 유 형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 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네, 제 탓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아직 모를 거예요. 성우 권소혜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XSFM 방송 곳곳에 목소리 출연을 하고 있는 권소예라고 합니다. 오늘도 원래 망가지는 거 한번 할까 하다 참았어요. 아,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거 시키셔도 됩니다. 네, 누구신지 까먹으셨다면 그분입니다. 네. 아, 근데 그 제 이름 끝자리를 많이 오해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네. 제가 권소예거든요. 여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자기 과시욕이 생각보다 강했군요. 그동안 친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돼서 PD로서 매우 죄송스러웠는데 지금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이경식 사장님 비롯. 예, 감사드리고 이 둔양반은 앞으로도 목소리는 자주 들으실 겁니다. 안재규 씨와 권수혜 씨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분이 오늘 대기실에서 처음 뵌 사이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 했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세 분의 멘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난입 문평, 떡질인 칼럼. 네. 하나 둘. 자리를 네.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균 개관 기자님. 우리 회사의 마지막 카드죠. 내밀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쓰는 홍성갑 덕질 훈련병입니다. 아, 뭐 제가 오프닝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없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등장하니까요.
아, 의자를 가지고 나온 건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난이평론 오늘은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 죄송하지만 길고 어렵고 힘겨운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저희에게는 어제죠. 한국 역사에 크게 남을 하루였다고 확신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이불과 인터넷을 빠져나와서 그 장소에 간 덕에 저는 후세에게 들려줄 허풍성 경험담이 늘었어요. 나도 그 역사의 장소에 있었다. 경찰이 발포를 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지. 나도 연단에 올랐다. 이 정도지. 근데 그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축제였잖아요. 그 축제에서 내내 즐거워하면서 제가 아니 혹은 아마 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체가 완전히 즐겁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제를 벌여야만 했던 이유 때문이죠. 이 이유의 줄기를 추적하고 추적해서 내려가다가 보면 이런 질문에 도달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문명이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냐.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고요. 종교의 적용이 좀 더 합리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선거가 절대 부적격자들을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국가 시스템의 모자라고 망가진 부분은 결국 노출돼서 고쳐지고 느리기나마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그런 역사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확인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뭔가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징후들을 봅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킨 요소가 어떤 건지 드러내줬습니다. 80년대생들은 일본의 소설가 다나카 유시키 작품들을 한 번쯤 읽어보셨던 분들이 있긴 할 거예요. 그가 자신의 소설에서 되풀이해서 다루고 한국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방법입니다. 이미지 위주의 중후정치 요소가 들어오고 그게 제대로 견제받지 않으면 그래서 검증을 교묘히 통과해버리면 엉뚱한 권력이 집권해버린다. 권력이 어떤 체제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든 간에 인류의 경험상 다 알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인류는 지속적으로 권력 견제 장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준엄하고 도덕적인 사제였고요. 다른 왕족이기도 했고요. 신하들의 붕당이기도 했고요. 제야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현재는 권력분립체계와 언론으로 변천해왔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필요 악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필요한데 저건 악해져. 그러니 견제하겠다. 그러면 권력이 제대로 기능한다. 이게 인류의 정치가 열심히 발전시켜온 현실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의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스캔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정교하게 배치한 권력 구조를 이 권력을 견제하는 구조를 조롱한 사건입니다. 영국으로 가봅니다. 브렉시트가 있었습니다. 브렉시트는 기존 국가라는 것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EU 구상에 던지는 빅엿이었습니다. 운송기술과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세계화가 도래했습니다. 세계화 개념은 격한 진통 끝에 통합, 조화 이런 가치를 잉태했어요.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물자, 다른 인종, 다른 언어 이런 게 섞여서 하나를 이뤄나가는 세계, 다양성의 세계. 다양성의 가치는 톨레랑스와 연결이 되면서 아 이것은 인류가 이뤄나가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세계가 블록으로 이제 구획돼서 조립이 된 그런 세계가 아니라 멜팅팟 혹은 샐러드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EU 아이디어에 던지는 이 빅엿은 통합으로 인해서 현재의 파일을 잃거나 잃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미래의 파일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다른 시사 표현으로는 옆집의 소를 죽이는 선택이라고도 하죠.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이미 무수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피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요. 네. 피의자의 인권이 무시된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죽어갑니다. 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절차는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 피의자나 범죄자를 위한 게 아니죠.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 혹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자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변호의 기회와 최소한의 인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국가가 자기의 구성원인 시민을 처벌할 때 신중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이거는 가능한 한 최대 다수가 동의하는 처벌을 우리 중 누군가에게 내릴 때 그것이 최대한 신중하게 확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범죄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철학적인 품위를 보장해주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법적 가치입니다. 이를 시궁창에 던져놓는 것이 두테르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도 되겠죠. 왜요? 어딘가 이제 미국의 교육 언론 시스템 중에 일부가 망가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계속해서 더 붙여볼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로 가면 르펜 가문이 떠오르고요. 독일로 가면 네오나치가 떠오르고요. 일본으로 가면 제트쾌가 보입니다. 한국도 또 빼놓을 수 없네요. 일베가 있네요.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 시리아로 가면 IS가 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뭐 트럼프 얘기를 다시 꺼내겠지만 끝내 어떤 유의천장을 깨지 못했습니다. 이 반대편에서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웃음이 떠오릅니다. 내각성비를 1대1로 잡은 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지금이 2016년이니까요 하고 그는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젠 기분 나쁘죠?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네, 처음엔 진짜 부러웠거든요. 멋있다. 이제 띠꺼워요 이제는. 네, 우리가 예. 이 모양의 꿀인데. 네. 저는 미국 대선 그 결과 발표되는 날 그 투표날 저 선거인단 투표날 딱 느꼈어요. 지금 여당이 고를 수 있는 카드 중에 최종은 허경영이 맞다. 나중에 또 유현 씨가 말할 때 들을 걸 하지 마시고. 가장 설득력 있는 후보입니다. 혹시 알아요? 바이클로를 가져올지. 네. 왜냐하면 지금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여권의 대선주자 중에서 유일하게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빡친 표정들을 보여주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저도 같은 표정이겠죠. 이게 모두 다 퇴행의 질문입니다. 우리 문명은 어쩌다 이 꼴이 됐을까? 캐나다 빼고.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살펴보다가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몇몇 단어가 있습니다. 낮은 교육 수준, 고연령층, 하급 노동자, 시골 농민, 시민성의 부재. 이런 단어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요인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은 이런 문장이 따라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배자 정치체제를 가진다. 국민 개새끼론이죠. 이 국개론은 달콤합니다. 박근혜, 브렉시트, 두테르테,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다고 말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그들과 나는 분리되고요. 나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월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르네상스 계몽주의 마이너 카피죠. 그래서 국계론을 자기 주장에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절묘한 자기 그 균형감각이 요구됩니다. 잘못하면은 미개라는 단어를 소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환하지 않고 그냥 현재 현상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봤어요. 자, 최선실의 꼭두각시 박근혜가 당선된 거는요. 노인 세대들이 자기 세대의 국가발전공로를 인정하고 잊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미래의 대통합의 가치 때문에 현재 희생되고 있는 생존 혹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테르테에게 권력과 무기를 쥐어준 필리핀 국민들은 그동안의 정부, 그동안의 사법체계가 마약 문제에 있어 철저히 실패한 것을 징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자 미국이 세계 경찰인데 일단 우리 안방부터 좀 챙겨주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 같아 보이는 이런 우호적인 해석이 사실은 거의 모든 영역, 모든 징후에 다 가능할 겁니다. 선택은 극단적이고 몰지각해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오히려 그렇기에 이 해석을 딱 적용했을 때 눈치챌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불편합니다. 알기가 싫어요. 인류 문명의 아젠다가 전진하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뒷전이 되었거나 억지로라도 가르쳐 깨우쳐야 할 계몽 대상이 되었거나 나아가 극복하고 타도할 전 근대성의 표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 사회, 이 문명의 구성원입니다. 억울하게도요. 주어는 없습니다. 그게 제일 재밌죠. 아니 어떻게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그 많은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지금 만났던 저 모든 사람들, 내가 뭐 리플로 만났든 뭐 게시글로 만났든 인스타에서 보았든 어떻게든 존재를 확인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의 측면에 있어서 내게 이런 점이 부족하고 저런 점이 부족하고 이런 점이 영 이상한 사람 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모두 나와 같은 한 표가 있다는 생각을 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을까? 그 생각을 정말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사실은 저도 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실존하는 유권자로 내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멍청해서 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멍청하죠. 아니 그럼 그 판단을 한 본인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분열을 네. 해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그 주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전... 앉아있기 되게 불편하네요. 쉬운 직업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숨을 내쉬었던 이 모든 게 그 징후가 그러니까 질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질병의 징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징후를 질병으로 판단해버린 의사는 결국 다시 진단 단계로 돌아갑니다. 치료가 실패해버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런 가설을 제시해서 봤습니다. 이런 징후를 초래하는 밑에 숨은 질병은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일 수도 있다. 보수와 진보가, 자본가와 도시노동자가, 그들과 시골노동자가, 신세대와 구세대가, 즉 사회 구성원과 사회 구성원이 대화하는 방법이나 채널이나 언어가 달라서 그렇다는 아닐까.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이 현재의 문명을 마감했습니다. 마감제로 기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랐죠. 첨단 기술, 과학적 성과, 철학적 발견 이런 것들 아래에서 누군가는 최신판의 지식과 시민의식을 쌓을 수가 있는데 누군가는 기술 적응커녕 사회구조 적응도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저는 멍청해서 그것을 보지 못했고요. 사회의 논의가 놓쳐버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언젠가 윤세민 기자가 짚었던 말이죠. 이런 격차와 비대칭성이 기초적인 세계관에서부터 차이를 냅니다. 미개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시대에 가려진 그늘처럼 보여요. 우리 문명이 아직 그 그늘들을 제대로 다 비춰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미개하다고 규정할 수 있는 그늘 속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일부고요. 우리 국가의 주권자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이고요. 알고 보니까 저랑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짜증을 냈던 그런 여혐 발언 그만해라. 그런 이상한 여성 비하 발언 좀 그만해라라고 짜증을 내왔던 그 게이머들이 나와 같은 양의 투표권을 그리고 아마 99%의 확률로 저보다는 더 높은 가치의 노동력을 갖고 있겠죠. 1% 정도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양심이라기보다는 자신감. 그 정도의 자신감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트위터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멋지게 한 사람을 조리돌려가지고 쫓아놨어요. 그 사람한테 투표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재밌어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보면서 이제 재밌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기사를 보고 미국에서 그런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기분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트럼프의 당선을 반대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은 이제야 저런 식으로 표출을 할까? 왜 저 사람들은 이제야 저런 식으로 트럼프 지지자와 대화할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나왔던 아버지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의 사연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정치적 견해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방법을 아직까지 몰라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밀린 대화를 한꺼번에 하는 걸 싸움이라 그러죠. 보통.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왜 재밌었다 그랬냐면 뭐 게시판들 이런 거 보면 맨날 한국 뒤처진 얘기만 하잖아요. 네. 드디어 한국이 10년 앞서간 게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국외그에 네.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요정 짤 뜹니다. 아, 그래서 저는 저희 누나가 미국에 지금 퇴임식에 벌써 나왔죠. 취임도 안 했는데. 저희 누나가 미국에 사시는데 트럼프가 된 것을 보고 아연 실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박근혜를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면서 여기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류애적인 싸가지상 사실 이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안위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없지 않아요? 알아보겠다. 아직 알아보지도 않았어.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여튼 네. 그건 그렇지만 예.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는 어느 정도 보인다. 예. 관련하여 멘토분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다섯 분의 청취자로부터 사연을 받았잖아요. 네. 네. 받고 보니까 우연찮게도 모든 분들이 빨갱이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빨갱이라는 게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빨갱이라고 불리워졌던 거죠. 그 타인은 당신이고요. 그렇죠. 네, 네. 정확해. 그런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출산과 육아, 결혼하는 데에서 그리고 대학원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나름의를 하고 계세요. 나름의 뭘요?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노력? 예. 네. 노력이라고. 빨갱이지. 빨간지. 네. 그 단어가 무엇인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를 응원을 하고요. 대화를 하려는 노력. 네. 네. 고맙습니다. 대노.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트럼프 당선을 보고 누나한테 고난이지를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무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급회의였는데 학기 초였습니다. 아예 1학년 1학기 초였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그 푼을 두 개를 들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둘 중 하나를 그 푼으로 정하라고 투표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지지로 고른 그 푼은 이러했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어쩌면 한 사람의 열 걸음은 결국 퇴보를 예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한 걸음이라도 나가게 해야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면 사회가 진보합니다. 그래서 11월 12일 그 도심축제 나다라는 그 해방구에서 지울 수 없는 씁쓸함 속에서 우리가 좀 어려워하다가도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늘에서부터 최소 한 걸음 정도는 나온 사람들이 한 걸음 이상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본 거 아니겠어요? 몇 걸음 나간 100만 명이 앞에서 열 걸음 이상 나간 몇 명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을 한 어떤 과학자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동료 과학자들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100만 명을 자신들의 위치까지 끌어당겨야 하는 의무를 얻었을 뿐입니다. 이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뱅뱅이롱 안에 갇혀서 숨어버리는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가진 태도쯤이야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인식이 가끔 제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비슷한 얘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세계를 인간을 너무 믿어버리고 이 정도야 다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식의 인식이 결국 저를 세계와 유리시켜버려서 히키코모리를 만들더라고요. 더 안 좋은 거는 그 다음 단계였습니다.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세계의 스탠다드를 따라오지도 못하는 바보구나. 그리고 그에게 투표권과 훌륭한 노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세계와 인간이라는 추상적이고 큰 존재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를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아직도 우리의 문명, 우리 사회에는 아직 물을 더 줘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인류 발전사에 우리 세대가 숟가락을 얹을 자리가 아주 잘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된 겁니다. 이상, 기나긴 자기반성이었습니다. 난임 논평을 마칩니다. 네,
자기 사연을 소개하러 나온 덕질인이었습니다. 멘토분들은 저에게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상 선생님께서, 아니, 손신주 박사님께서는 이미 하신 것 같고. 빨갱이, 오케이. 응원한다, 네, 빨갱아. 예. 사실은 말이죠. 그 듣고 있는데, 중간에 제 영혼이 이렇게 쓱 나갔었어가지고, 예, 응원합니다. 아니, 그리고 왜 방송 다 끝나니까 부끄러워하세요? 아, 저 원래 이랬잖아요. 아, 맞아요. 환타님께서는 하실 말씀. 화윤수님께서는 방금 아주 잠깐이지만 저를 아들 바라보듯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전혀 아니고요. 네. 그 일단은 알겠죠. 스타일이 얼마나 다른지. 가끔 헷갈리는 사람. 네, 저희를 헷갈리지 네. 말아주세요. 네. 양 극단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몹시 불쾌해요. 몹시 불쾌하고 그 저 논평 원고를 방송까지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저한테 줬어요. 메일로 저랑 이제 도도 씨한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읽기가 싫은 게 너무 길어요.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그래서 그래도 티를 내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아, 근데 티가 났어요. 그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난입해 달래요. 난입 평론에 난입을 해달라는데 들어갈 포인트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맞아, 너무 길어. 아, 제가 여기 이렇게 써 보니까요. 저 트윗했어요. 그리고 환타님 여기 대본 여기 있는데 환타님이 여기다가 쉬마렵다 흑흑이라고 쓰셨어요. 그거 원래 그냥 트윗 하시는 내용 아니에요? 네. 뭐, 아니, 그리고 지금 트윗을 못 하시니까 손신주 대본에... 박사는 만화 그리고 있어요. 난 왜 봐? 저... 네. 그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그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가 바보였다. 싸움만 나요. 아, 그렇구나. 어, 그렇죠. 한 문장으로 말. 한 문장으로 말하면 대본을 줄이면 나는 바보였다. 아무도 안 들어줘요. 누군가 성의 있는 사람이 답을 하죠? 그럼 그 답은 뭘까요? 이응, 이응. 뭐 그걸 뭐 한 트윗 내용 정도 140자로 만들면 어떨까요? 싸움 나요. 혹은 20 정도 리트윗. 싸움 나고 조리 돌려져요. 왜냐면 이걸 140자로 얘기하죠. 지금 홍성갑이 했던 얘기를 140자로 얘기하면 그게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 나오자마자 확정되자마자 나왔던 국민의당의 논평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준엄한 심판이었다가 돼버려요. 민중의 승리였다. 대박 조리 돌림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짜리로 줄여봤어요. 그러면 저 한 문장 한두 문장을 가지고 조금 늘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변명만 더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신중하고 길게 써보자 라고 했더니 재미없게 만들어왔어요. 저는 언제나 이쪽을 좋아합니다. 욕먹을 말은 재미없게 하면 욕 안 먹습니다. 듣다가 혼이 나가시거든요. 손신주 박사님처럼. 그것도 뭐 생각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제 가장 이제부터는 안 싫어하려고 그래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인생 모든 게 그거인 것처럼 그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음악 얘기만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근데 제가 직종을 이제 옮기고 나서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정치 얘기만 해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각 정당의 논평을 가지고 막 비웃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나 정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논객들의 한계거든요. 다른 우방국도 아닌 한국에서 정치하는 것들이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 또라이라고 놀린다? 남쪽 한국의 정치인들은 다르죠. 아무리 납작해도 모자라. 엄청나게 납작 굴어도 모자란 사람들인데. 조심하세요. 그걸 가지고 조심하세요. 남쪽 한국이라는 단어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영어의 번역입니다. 그걸 가지고 논평 써가지고 욕하고 트위터에서 조리돌림하고 뭐 자기 멋있어 보이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무에 들어가면 자신 그보다 더 귀여워야 될걸요? 지금부터 이 발언을 UMC의 이 발언을 조리 돌려주실 수많은 SNS의 용갱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강경하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재미없고 열심히 표현했습니다. 제 쪽의 표현이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네. 클로징. 나라도 사야지. 살아야지. 네. 저 홍성갑이 자폭을 했으니까 클로징은 저로 제 얘기로 하죠. 뭐. 오늘 저희 아버지 생일이에요. 저 뒤에 계신데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한 달 전에 알게 되셨어요. 방송을 들으신 거죠. 그 전까지는 들려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믿지 못했고
아버지를 믿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판단할 만큼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안 가졌을 때는 불신이 답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신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불신하는 정치인들을 불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제 사례들을 알고 있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을까요? 우린 모두 그러고 있죠. 17회까지 이 일이 전 너무 좋았어요. 18회엔 얘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생각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일이 너무 쉬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예의 바르게 대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캐릭터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이해한 다음에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해놓고 녹음을 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름에 문제가 없게 잘라주고 편집을 잘해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이대로 가면 사업이 되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때가 설대였나? 아버지한테는 왜 들려줄 생각이 안 들지? 부모님한테는? 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이 직업이 갑자기 쉽지 않아졌어요. 아, 이해 못 시킬 사람 되게 많구나. 어마어마하게 많았구나. 많은 다른 업체에서는 고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 방송을 부러워하죠. 한국인의 99%가 넘는 사람, 99%에 이르는 사람들은 우리 방송을 듣지 않아요. 이해하지도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맨날 몇 시하고 갈 시하는 다른 팟캐스트 만드는 분들도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슈가 있을 때만 소비해 주죠. 그리고 달아나요. 근데 그 듣던 사람들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죠. 그냥 시간이 없어서든지 얘가 발음이 이상해서든지 우리가 했던 게 그냥 졸려서였든지 혹은 반대한다. 너무 싫어한다. 우리 방송 내용을 뭐 트위터에 올려놓고 막 조리 돌린다.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가해자가 하는 똑같은 말을 제 입으로 뇌까립니다. 내 진위는 그게 아닌데 왜 잘못 받아들일까? 이제서야 이런 결론을 알게 됐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루 종일 TV전화를 보고 있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TV조선이 저보다 훨씬 나은 효자이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하루 종일 옆에 있어주지요. 도덕적으로 TV조선이 저보다 우월한 자식입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는요. 저는 일정 부분을 포기했죠. 정치적 동지, 한 편에도 같이 써줄 동지를 식구들 사이에서 만들어내는 일 포기한 겁니다. 나는 서울에서 내 직장을 꾸리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라는 이유 정도? 혹은 뭐 평상시 전화 자주 드리기 귀찮으니까. 그 대가로 한 표 잃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심하게는 추석이나 설날 때 대화가 안 통하는 식구가 생긴 거죠. 말싸움이 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근데 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싸움은 안 했어요. 제가 자초했거든요. 최소한 한 절반 정도의 결과는 제가 자초했거든요. 상식적으로 당연합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나이대의 사람이 JTBC보다 TV조선이나 채널A를 더 좋아할 거란 건 당연합니다. 상업적인 방송사는 누구를 타겟으로 놓고 방송을 만들어야 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정확한 귀결입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당연했던 거예요. 의견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구나. 우리 아버지는 여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지금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전혀 피시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배워오고 살아오셨고 교정하실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0대만 교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요? 대한민국 남성 전체죠. 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코렉션 포인트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한국 남자들은 조금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맞아도 잘 지낼 수 있고 외모 평가를 당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상당히 거세당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잠재적 범죄자 말고요. 좋은 전제입니다. 잠재적 범죄자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 붙여놓아야 하는 딱지지 그 사람을 설명할 본성은 아닙니다. 왜 팔을 제 쪽으로 자꾸 휘두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요. 얘는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때리고 말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그게 제 참회가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참회했습니다. 그 문제 고려 안 하다가 방금 홍성갑이 얘기한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 되게 방송 유명한 사람들 안 나오죠. 제가 유명한 사람들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데요. 그전에는 맞았어요. 이런저런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다. 이걸 잘하면 저걸 못하고 저걸 잘하면 이걸 못하고. 아까 제가 다 모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죠. 그 둘이 상충되죠. 지금이 제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아까는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PD라서 만들어내는 제 방송들은 너무 기준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와주신 여러분, 해외에서 듣고 계신, 정말 죄송합니다. 결제할 기회를 못 드렸죠.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서 듣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하길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듣는 매체라는 건 정말 옆에 있는 하잘 것 없는 친구죠. 하잘 것 없지만 친구예요. 그래서 오래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마치 민주당의 도덕적인 사람이 대선주자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요구하죠. 그 중에 조금 더 대중적이라서 어떤 분들은 싫어하실 가치들 아낌없이 만나게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약속드리죠.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잘 벌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면서 저랑 패널분들 눈빛 교환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서로 눈을 보고 눈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예를 들어 언제 끝나나. 저는 이 타이밍에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카인 형만큼 눈치가 없으면 되네요 이게. 이렇게 오늘도 윤세민은 저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형 사랑해요. 나도. 진심은 아니에요.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죠.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2부에 진행을 해준 다시 윤세민 기자에게 예,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계신 세 분 말고도 고마운 분들이 저는 정말 많은데 저기 계신 세 분을 제가 가장 고마워합니다. 예. 저 이유를 좀 물어봐도 됩니까? 누가 1등이에요? 나이스. 난 엄마가 더 좋아요. 인사 좀 해주세요. 뭐 인사 어떻게 하라고? 아, 뭐 말을 해라고 말을. 트윗으로 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순실의 우주의 기운이 함께 하실지어다. 예. 제가 아까가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정말로 과묵하시고 그래서 믿음직하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과묵하다 일본어로 감옥구 이렇게 말하고요. 믿음직하다는 중국어로 투오카오. 그렇게 간주한다는 거는 베트남어로 깜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밖에 할 얘기가 없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뭐 저도 사실 딱히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아서 뭐. 뭐 할 수 있는 얘기라면 뭐 만약에 지금이라도 혹시 언론사를 지망하는 헛된 꿈을 꾸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 그 꿈을 얼른 접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말고 이제 바깥의 청취자분들 들으시라고. 예, 정말 자주 얘기 만나서 얘기할 자리 만들 거고요. 제일 중요한 순서를 김상규 기술행정관한테 저는 맡기고 예,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소수자와 약자를 찾아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소수자와 약자의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도 나가는 거죠? 네. 방송에는 안 나가요. 특집 광고화 생활을 진행해 주실 산꽃 선녀님을 모십니다. XSFM입니다. I D W K